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그리고 저 신동보 자유TV를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 신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돌아왔습니다. 예, 제독님 나오셨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제독님. 제가 이번에 사실 국회의원 출마를 했거든요. 예. 비례대표. 예. 그래가지고, 뭐, 야당 법석이 났는데, 예. 미래한국당 있잖아요. 예. 주로 솔직히 뭐,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진짜 착각한 것 같아요. 그, 뭐, 결국 안 됐는데, 예. 그, 이번에 뭐, 다시 공천심사를 다시 하고, 뭐, 그러면서, 예. 한번 죽었다가 또 희망을 가져왔다가 또 안 되고, 뭐,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예. 뭐라 그럴까. 어디 사기당한 것도 아니겠지. 근데, 아, 이게. 아니, 그, 현실 정치가 저는 처음으로, 예. 저 정치에, 예. 한번, 그, 도전을 해봤는데, 예. 뭐, 크게 후회되는 건 없어요. 예. 지나고 보면 한번 해볼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역시 배기 두터운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 이 미래통합당이 진짜로 그 미국 쪽하고 확실한 그 관계를 트는 친미정당으로 이게 거듭나야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뭐 경제 문제나 이런 걸 풀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중국을 죽이기 위해,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 물건을 연간 600조 원치를 사주면서 중국을 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산 물건을 600조치 사주면서 중국을 견제하게끔 그래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친미정당으로 친미성향의 정당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미국의 워칼리지 전쟁대학입니까? 미 국방부가 하는 겁니까? 그 전쟁대학교. 아, 미국 국방대학교. 아, 국방대학교. 대학교 안에. 안에, 예. 그, 내셔널 워 칼리지가 있고요. 예. 그, 내셔널 인더스트리얼 칼리지가 있어요. 예. 그건 이제, 그, 핵득 분야고. 예. 내셔널 워 칼리지는, 그, 국가안보 전략. 예.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는, 이게 진짜 이게 미래통합당이 마케팅을 못하는 게, 지금 해리 해리스 대사가, 저기, 그, 인도태평양 그, 사령관 출신이고, 그리고 제동님이 해군 출신이고 하면은, 뭐 자연스럽게 해군 뭐 그 중국의 뭐 만약에 제가 황교안 대표고 당 대표라면은 그 제동님을 이렇게 그 초 그 저기 영입을 인재 영입을 영입을 해가지고 비례를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당 내에서 뭐 그런 중국의 패권 전략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세미나 같은 걸 하면서 해리에서 대사를 초청해가지고 뭐 연설을도 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욕심이고요. 아니 그게 욕심이 아니고 이거 큰 판을 아니, 봐야 근데, 되는데. 그래 이분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처음에 공병호라는 분이 공병호 TV 그 예. 경제학 그 박사인가요? 예. 그분이 이제 공천 심사위원장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말썽이 많아가지고 다시 또 뭐 저 미래통합당에서 예. 뭐 다시 바꾸고 뭐 해가지고 공천심사위원회를 다시 해버렸잖아요. 예. 그 처음에 보면은 뭐 비례 5번에 보니까 31살 된 그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예. 그 변호사 경력 11개월인데 총 연수 뭐 6개월 빼면 실제 실무한 지가 5개월 정도? 예. 된 건데 5분을 받았다 이 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도대체 무슨 저런 공천이 있느냐.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 공천을 40명을 하고 예비 6명, 46명을 했는데 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이래서 이 사람을 했다는 설명이 없어요. 네. 그 두 번째 다시 공관이 해가지고 발주를 했는데도 또 그런 설명이 없어요. 네.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공천을 하면은 명식이 제1야당에 네. 그 비례대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소위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게 팍, 그게 분위기가 떠야 되거든. 예. 아, 국민들, 아, 맞다. 저런 사람이 이제, 역시, 좀 희망이 있다. 이런, 예.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예. 그 지지율을 이렇게 견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동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비례 5번 받은 그런 무주세 변호사, 예. 하고 내하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공천, 심사 신청을 한, 예. 사람이 531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그, 뭐, 다 제가 알 수는 없고, 예. 나름대로 그, 자기 분야에서, 그, 내세울 만한 게 있으니까 신청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저 같은 경우는 군 출신이니까, 실제 전투에서, 예. 제가 무공이 있잖아요. 예. 무공 문장 받으셨죠?
예, 근데 예. 실제 모공을 진단해 보고 모공을 씌운 사람은 없어요. 예. 예. 그렇잖아요. 그죠. 무궁문장 받은 그러면 뭐, 장군들이 자기 없죠. 분야에서 괄목 할 만한 뭐 실적이 있는 사람, 이게 공적 기준에 나와 있다고. 예. 그러면 군인으로서 실제 전투를 해서 예. 목숨을 걸고 예. 말이죠. 그리고 전공을 세워서, 예. 근데 전사자가, 아군 전사자 육군에 3명이나 전사를 했잖아요. 그 예. 작전에. 예. 그런 큰, 그게 이제 그 결정적으로 제가 그 그때 지휘해가지고, 간첩선을 잡으셨죠, 밀양 만주선을 80년에. 예, 객침시켰다 이거야. 1980년에. 예. 뭐 그런 거 전혀, 그런 거는 뭐 그냥, 아이고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그림 사건이 3년 전에 있었잖아요. 예. 국회의원 300명이 다 지나다니면서 항의 한번안한걸 예. 제가 우연히 보고 예. 떴는데 뭐 아직도 재판받고 있는데, 예. 그러면 그게 탄핵이 잘못된 거를 확실히 그 짚어야 되거든. 예.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 그뭐 유승민계다 뭐 안철수계다 막 영입해가지고 통합한다고 하면서 내션 1 원칙이 탄핵은 묻고 가자. 왜냐면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그 탄핵 찬성파잖아요. 예? 그 당소속 국회의원 62명이 탄핵에 찬성했다 가지고 굉장히 그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들이 거의 오롯이 그 이번에 살아났거든. 그러면서 그 조건으로 탄핵을 묻고 가죠. 아니, 탄핵을 어떻게 묻고 갑니까? 대통령이 지금 3년 동안에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잘못됐다는 거, 탄핵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여론이 많잖아요. 그러면 한번 그, 따져보겠다. 우리가 집권하면은. 그렇게 내셔야 되는데, 묻고 가도, 이게 뭐, 묻어집니까? 아니, 대통령이 지금 3년째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그게 어떻게 묻어지느냐고요, 그게. 탄핵을 묻고 가자. 뭐, 이념적으로 중도로 가고, 뭐, 이거 태극기 세력 있잖아요. 3년 내내 거리에서 투쟁하는 광화문에서 말이죠. 그 사람들 전혀 배제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에 대한 그 지지율이요, 안 오르고, 중도층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선거가 지금 17일 전인데, 중도가 다 거의,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자기 지지 정당을 확실히 이제 하는 그 시점이거든요. 오히려 늘어져 40%래요, 지금 중도가. 왜 중도가 40%라는 거는 그 배신감,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못 정하는 거예요. 특히 정통 그 보수, 자유우파 세력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 자합적, 그러니까 선거 전략이 굉장히 제가 보니까 잘못 수립한 거 아니냐.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운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오늘 저 방송 제목이 응답하라 4.15 돼 있잖아요. 4.15 총선이 17일 전인데, 이거 이번에 국민들께서 이거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이 4.15 총선에서 이 문재인 정권이 이거 말이죠. 천안함 뭐, 며칠 전에, 피격 10주기 제가 방송 두 분을 했거든요. 저한 분은 대한민국 소위 예비역 장성단에서 그 김태호 박사, 김영철 장군 뭐세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수해 수호의 날이었거든요. 그날 이제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그 수해 수호날 행사에, 대전 해충원에서 하는 행사에 갔었어요. 근데 이제 프레스센터에서 그 국민 대토론회가 있었다고요. 그때 또 제가 패널로 나가서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저 대전 해충에 갔는데 갑자기 이거 저 분양하려고 할때 앞자리에 있던 그 민팽기 상사, 어머님 들어오셔가지고, 예, 이분이 그 제2연평해전 때 그 순직한 분인가요? 그저 민팽기 상사 그 모친인데, 그 이분이 아 도대체 이거 저저 누구 소행이냐? 천안함이, 이분이 천안함 맞아, 천안함 유족인 것 같은데, 그 도대체 누구 소행이냐, 북한 소행이냐, 뭐라고 그랬지, 정확하게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대통령이 그러면 중심으로, 그거 참 당연히 북한 소행이죠, 그런데 북한 소행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자기한테 물었는데 왜 정부 입장에 계속 둘러대는 거예요, 비굴하게. 그리고 그전에 저 처음으로 수요일 날 행사에 참가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참가 매번 참사했었고, 그 앞에 이명박 대통령도 매번 참석했거든요, 그 행사에. 근데 처음 참가했는데
이런 식으로 옆으로 보면서 그 유족이 그렇게 한이 맺힌 질문을 하면은 솔직하게 북한 소행이다. 앞으로 이런 날안 하고 북한을 혼내주겠다. 사과를 받겠다. 재발 방지 약속을 받겠다.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간접화법으로 유체이탈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보니까 막 제가 우라통이 터지더군요. 대통령이. 그리고 그 유족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물론 청와대 경호 측면에서는 갑자기 있고 했으니까 뭐또 유족이 좀 너무 돌발적으로 무리하게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 이분은 뭐 제발 제좀한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식을 잃고 이분이 그러는데 성금을 1억 몇 천을 내 가지고 그 기관총 있잖아요. 그걸 다 사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분이 그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그다음 뒤에 그뭐 김정숙 그 영부인이 뒤에서 그 째려보는 그게 째려보지 않습니까? 와, 아주 그, 그 소독스러워, 예. 표독스러운 눈으로 말이죠.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저기, 그, 째려보는 거 한번 틀어주세요. 야, 근데,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짜파구리 먹을 때는 그렇게 깔깔거리고, 우리 국민들이 우한폐렴 때문에 죽어나가는데 깔깔거리고 그렇게 웃고 하더만은 또 다른 데 가서 세월호라든지 다른 데 가서는 정말 자상스럽게 하더만은 이 어르신들한테는 그걸 째려보고 예,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고. 천안함 폭침이 돼가지고 46명이 전사했잖아요. 천안함 성조원이요. 중에 한 100, 한 20명 중에 46, 거의 한 40% 전사를 했는데 그다음에 그 연평해전에 또 제2연평해전에 6명 전사했죠. 참수리 357이 저 객침대가 가라앉으면서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도발이 또 있었잖아요. 거기 또 우리 저 해병 때두 명이 전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총 55명이 이제 전사를 했는데 그걸 기리는 날이 서해수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가족뿐만 아니고 일반 그 국민들이 한이설이 있거든. 멀쩡한 우리 저 병사 저 장병들이 그렇게 기습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사를 하고 말이죠. 대통령이 낙선하지도 않고 말이죠. 그리고 이게 직접 유가족이 자기 자식을 잃은 유가족이 또 질문하는데도 그렇게 무성의하게 예의 예, 벗어나게 말이죠. 아주 그냥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판이 많은데, 아, 제가 또 묻고 싶은 게요. 아까만 그 미래통합당 그 탄핵을 묻고 가자 이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한 나라의 대통령을 갖다가 3년이나 감옥에 이어놓고, 그 탄핵 절차부터 그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태블릿 PC, JTBC에서 그냥 한게 그거 전부 다 조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증거가 다 나와가지고. 그럼 탄핵을 한번 짚어보겠다. 도대체 탄핵이 누구의 소행이냐? 문재인 당신 소행 아니냐? 그 덕분에 당신은 저 대통령 깨쳤잖느냐? 나는 그 질문을 하고 싶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제1야당에서는요, 그 질문을 해야 대통령한테. 도대체 탄핵이 당신들 왜 그래 했느냐고. 소행이냐? 이 잘못됐다는 게 비판이라 이거 다 밝히라. 근데 왜그 요구를 못 하느냐 이거야. 저는 이번에 4.15 총선 때 이게 반드시 짚어야 돼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 지금 이게 그 재벌과 기업가가 존경받는 나라가 돼야지 이게 바로 가는데 이거는 재벌과 기업가를 갖다가 완전히 개무시하고 찬밥 취급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저 문제가 있는 것은요. 문제 그대로 사실을 직시를 해서 정확하게 이게 정확하게 지목해 누구 소행이냐 이게야. 근데 여태까지 애매하게 했거든. 지금 저 문재인 정권이 더불어민주당 이 세력이 촛불 막 하고 그냥 대통령 쫓아내는 거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장병들이 이렇게 우리 그 군함이 멀쩡한 군함이 평시에 경비하다가 피침돼 가지고 말이죠. 가라앉고 군함이 두 층이나 가라앉았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50여 명이나 전사를 하고 말이죠. 근데 이게 소행을 정확하게 안 밝히는 정권이에요. 얼룩무늬 적당히 북한. 그러니까 오늘 또 미사일 쏘았죠. 이달에만 9번째 미사일 쏘았습니다. 청와대 침묵했네. 9발을 쏘았는데 이달에 올해 들어서 4번째 도발을 했거든요. 참 이거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거든요. 예?
이달에 대해서 예. 전혀 북한에 대해서 예. 말이 없어요. NSC 그 회의도 소집 안 하고 예. 웃기다니까 이 정권이. 그러니까 예. 계속 이렇게 도발이 악순환이 예. 계속 대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 그리고 지금 그뿐만 아니라 정경두는 군기문란 반성만 벌써 세 번째였네. 정경두 장관이요. 아 이거 경계도 말이죠. 예. 뭐 진해 해군 기지 사령부도 뚫리죠. 제주 해군 소방사도 뚫리죠. 예. 방공포 예. 제주 저 해군 기지도 뚫리죠. 민간인한테. 예. 그때 작년에 그 저 북한 저 목순이 예. 삼척항에 또 오징어 잡이 두 번이나 들어온 거 몰랐잖아요. 예. 곳곳에 경계가 뚫리는 거예요. 왜? 예. 저 우리 저 그 저 이게 저 유족 이번에 질문 다 했다시피 누구 소행인가? 예. 그러니까 적을 없애버렸다니까. 예. 그 저 도발한 적을 주적에서 국방개스도 빼고 예. 또 국군 정신 장병 정신 전력 교본에서도 주적을 아예 빼버리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주적이 없어지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경계를 해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 대통령은 매번 뭐 그냥 평화가 나왔다. 북한이 절대 앞으로 그게 없다. 도발. 예. 그런데 9.19 군사 합의하고 뭐 그냥 북한이 도발 안 하는 걸 전제로 다 했는데 도발은 계속하고 있는데. 예. 이 얘기에 대해서 대응이 없어, 우리가. 아. 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통탄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게 장병들도 누구를 대상으로 뭐 경계를 해야 돼요? 예.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계, 이게 저 태세가 무너지는 현상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저 대한민국 소위 예비역 장성간에 수없이 9.19 군사 남북군사 합의는 예, 예. 이거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 해왔고 작년에 13번 미사일 탄도미사일 쏘았잖아요. 예. 올해 들어서 4번 사회에 걸쳐 쏘아가지고 수십 발을 그냥 쏘는데도 아무런 그 우리가 공식 그게 없어요. 예. 어?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응 뭐 그 사격을 한다든가 전혀 없고 예.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예. 어? 항의 한번 했다가 북한이 그냥 막 김여정이까지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하여튼 무식한 소리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쏙 들어가서 이번에 그 눈치보다 더 못하는 거야.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 9.19 군사 합의는 원천 이거 좀 모여댔다. 예. 폐기해라. 예. 성명서 내고 하는데 미동도 안 해요. 지금 미동도 안 하는 거 있지만, 네. 아, 제가 볼 때는 미래통합 야당이 야당답게 강력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 황교안 대표가 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는 판결은 판사가 하다 보니까 이 결정력이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을 못해. 결정 장애가 있다. 저 자유우파는 네.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옥중 그 메시지 뭐 쓰신 해가지고 네. 유영아 변호사 통해서 발표를 하고 그랬잖아요. 네.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어? 통합해가지고 예. 이번 총선에서 이기게 된다는 요지로 예. 말씀을 주셨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기에 부응하는 예. 그건 굉장히 약해요. 저 미래통합당에서 하는 겁니다. 이념도 없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제 이제 뭐 김종인 저 그 총괄 선대위원장을 영입해가지고 예. 이분은 말할 사람을 잘 하시대. 예. 오히려 전투력이 돋보이더라고. 어? 뭐 관록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예. 불과 지금 이제 예. 2주 17일 남았는데 예. 전열을 진짜 재정비해가지고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 예. 왜냐하면 4.15 총선에서 예. 문재인 정권을 완전히 그 폭망시키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희망 없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특히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왜냐면 그 해운 다 망가졌지, 조선 망가졌지, 뭐 원자력 망가졌지, 그 뭐 전체적으로 다 엉망이 돼버렸기 때문에 제가 지방을 한 일주일 돌고 왔지 않습니까?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뭐 저기 저 광주, 뭐 인천 다 돌고 왔는데 부산, 경남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 많이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미래통합당이 확실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게 부산 경남은 이제 성격이 좀 이렇습니다. 화끈하게 치고 나가는 걸 좋아하지. 이게 뭐 프로 야구 갈 때도 뭐 롯데 자이언트 맨날 꼴찌하고 뭐 그러는데 그 부산의 야구팀 그 야구팀이 야구할 때 1대0으로 이기기 위해 가지고 번트 대고 투수 계속 받고 지저분하게 하면은 그러면 야 감독 바꾸라고요. 이겨도 감독 바꾸라고요. 그런데 막 치고 받고 막 10대 9 막 치고 받고 해 가지고 그럼 5연패, 6연패를 하더라도 뭐 질 그렇게 치고받고 화끈하게 하면은
질 수도 있지, 뭐, 살다 보면. 내일 이기면 되지. 용인이 됩니다.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저런 식으로 하면 부산 경남에서는 어떤 정서가 나오냐면, 야, 씨, 때려치우고, 임마. 김무성이 될 거야.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산은 화끈한 걸 좋아하지, 저렇게 지저분하게 하는 거를 절대로 안 좋아합니다. 그건 참 별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 하는데, 하다가 정 안 되면은, 야, 황교안 나가, 임마. 나가고, 임마. 김무성 들어와, 임마. 그렇게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산 사람들이 하도 지금 악에 맞춰 있는데 말을 안 합니다. 왜냐면 부산의 사람들이, 이 부산 경남 사람들이 너희 새끼야 죽여버리게 해서 뭐 가음 지르고 하는 거는 사실은 당신하고 싸울 의사가 없어요, 이거예요. 근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다음 칼 나가든지 주먹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면 완전 퇴직 일보 직전. 그 장원공단도 보니까 저 네. 부산 중공부터 그 원전 탈원전 정책 때문에 그죠? 원전, 그, 산업 생태계가 지금 붕괴되고 있거든요. 언제 다 붕괴되죠? 뭐, 그저께 뭐, 산업은행에서 뭐, 긴급으로 뭐, 1조 원, 뭐, 지원해준다는데, 그 완전 엄발에 오줌 누는 것도 아니고. 사람 죽여놓고, 그거.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 죽여놓고, 약 발라주는 그게 뭐, 1조가 돈입니까? 그죠.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원전 산업을 다 붕괴시켜놓고 말이에요. 그게 그냥 그 저 두산 중공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예. 원전 기술을 가지고, 원래 그 현대 중공업 거예요. 예. 그 현대 양행 해가지고, 한국, 그, 뭐죠? 중공업. 예. 그거로 원전을 해가지고 산업 일어나 정책을 해가지고 이제 두산이. 예. 하고 현대중공업이 빠졌는데, 제가 현대중공업에 있을 때. 예. 원전까지 제가 담당했다니까. 예. 서울. 예. 그래서 내가 한수원 이런 데 많이 갔어요. 예. 그래서 원전 이걸 좀 아는데, 이게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누가 원전을 하든. 예. 대한민국의 원전 최고 경쟁력이 완전 지금 뭐냐, 와야 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일조 원. 두산이 무너지면 원전이, 원전도 문제지만 세계 담수화 그 프로젝트, 그 바닷물을 그 민물로 만드는 그 기술, 세계 플랜트, 담수화 플랜트 넘버원이 두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금 이게 북한 핵 문제가 아직 이게 지금 계속 미국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핵 무장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죠. 하는데도 원전 기계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죠. 예. 굉장히 국가 전략 산업으로 예. 이게 육성을 하고 중점을 둬야 될 거리고 또 정부가 나서도 다 망가뜨려 놨잖아. 참. 그러면은 야당이 그 강력하게 드러눕든지 뭐. 아, 그렇게 정확하게 그걸 해야죠. 맞아. 할복을 하든지 뭐 몇 놈이라도 할복하든지 손가락을 짜든지 뭐. 그래가지고 야. 국민들하고 강력하게 우리가 널 지켜줄게 해야 되는데. 저 땅으로 하는 데는 누가 국민들이 표를 주냐고 열받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 광안리에 가보니까 백사장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횟집, 그 광안리 밀락동 회센터에 9시가 됐는데 한 팀도 없는 게, 한 테이블도 없는 거야. 아, 제가 저 한 달 됐네. 예. 쓸 때. 예. 진해 그, 저 우리 고향 근방에 갔는데, 진해 그 가면은 또 그 STX. 예. 뭐에 저, 수지라고, 그, 유명한, 그, 저, 어? 진짜 그 그림 같은 항만이 있어요. 예. 거기가 그냥 굉장히 번화했거든. 예. 횟집도 잘 되고. 완전히 철시해버려, 철시. 야 그렇게, 그, 진짜, 그, 저, 예. 그 장사도 잘 되고, 막, 거기 가서 그냥 해먹고, 예. 그냥 바람 쉬고, 갱치 구경하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예. 그니까, 지금. 왜냐면, 그게 주변에 그 STX 조선 있잖아요. 예. STX 조선이 그냥, 그게 망해가니까. 예. 그게 뭐, 거기 가서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그니까, 주변이 그냥 상가고 이렇게, 그 철시한 상태로더라. 근데 내가 보니까, 야 이래가지고, 진짜, 걱정이 진짜 예. 많이 되더라고요. 그니까, 지금 뭐 이거. 장가도 그렇고. 예. 예, 하여튼, 이, 저, 그러니까 요즘 한다는 이야기들이, 야, 검사 출신은 대통령 하면 안 된다. 자, 하는 꼬라지를 봐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정신 차리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저 지금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믿고. 지금 대한민국은요, 내가 보기에 거의 전신 상태예요. 전신은? 예, 내전이죠. 중공, 우한, 폐렴 예. 때문에 정부가 벌써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예. 비상경제, 뭐 등등. 예, 예. 거의 전신 상태고, 미국도 예.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 이거 저 다음 대통령은 군축 신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죄송님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국회의원도 이번에 도전해 봤다고 비례대표도 못 받아가지고 빌리려고 있지만 하여튼 좀 유능한 진짜 추진력이 있는 전략적 개념이 있는
그래도 국민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예. 그런 분이 좀 나타나면 좋겠어요. 예. 지금 사실은 리더십이 예. 근데 의지할 데가 없어. 국민들이 의지할 그 의지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야당이 화끈하게 싸우면 되는데 화끈하지도 못하지 하니까 이거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뭐 그 정치 하시는 분들 좀 단디 좀 하시고 이게 생명을 살리는 정치, 나라를 살리는 정치, 세상을 살리는 정치, 영혼을 깨우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라를 망치는 정치, 세상을 망치, 생명을 죽이는 정치, 나라를 망치는 정치, 세상을 죽이는 그 정치, 영혼을 좀먹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야가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천안함 저 비격 10주기 예. 며칠 지났지만은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 누구 소행이냐, 예. 천안함 이거 북침시킨 대통령도 우리도 얼굴물 있잖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누구 소행이냐 예. 이걸 묻고 싶어요. 예, 예. 이거는 저 대통령한테 묻는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묻는 게 아니고 저 한교안 대표한테 묻고 싶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누구 소행입니까? 이런 묻고 싶다니까 내가. 아, 이제 물어봐야 돼.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서 얼버무리면 안 된다 이거야. 예, 국민들이 이제는 정치인을요 왕이라고 모시면 안 되고 야 내가 월급 줬으니까 이 새끼가 똑바로 해야. 제대로 못하면 가서 싸대기 때려야 돼요, 이제는. 국민들이. 근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 그림 사건의 연류가 돼가지고, 예. 그럼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친박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추종자다. 예. 예?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더라고. 예.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 그림 사건의 연류돼 전혀 아니에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추종하고 예. 뭐, 전혀 아니야. 이거는 도리상에 있을 수 없는 거잖아. 예. 예? 잘못된 거야, 이거는. 예. 그 탄핵도 잘못되면 잘못된 거로 이걸 인정을 하고, 예. 거기에서 정확하게 그 문제의 근원을 국민들한테 해소를 해줘야 된다니까? 예. 국민들 한을 풀어줘야 돼. 예. 아, 잘못된 거를 왜 제일 거대 야당에서 그걸 묻고 가자는 거예요. 예. 나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중도층, 지금 부동층을 갖다가 흡수해가지고 선거에서 이기느냐고요. 예. 지금이라도 저는 그 잘못된 전략은 바꿔서 이거 우리가 총선에서 필승해서 예. 이거 억울한 이거 탄핵 문제 이거 규명하겠다. 예. 명백하게 명백하게 예. 그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뭘 하든가 좀 확실하게 좀 해야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똥 누고 저기 뭐야 똥 안 닦고 나온 것처럼 그 참 이게 그 우리나라 국민성이요. 아, 예. 그렇게 저 물에 물 탄듯 술에 술 탄단 말이죠. 예. 그냥 애매하게 하는 거 별로 좋아 안 해요. 예,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분명한 걸 좋아하는 국민, 예, 국민 선명한 걸 좋아하죠. 예. 예. 그리고 굉장히 진실되고 예. 공정하고 예. 정의로 이걸 추구하는 국민의성이라니까요. 예. 근데 그걸 대충 듣고 그냥 뭐 기회주의식으로죠. 예. 적당히 이거는 용납이 안 돼요. 우리 국민성 자체 용납이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이 하도 못하니까는 뭐 우리를 찍어주겠지. 그런 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그, 봐가지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정확하게 투표하십시오. 그, 여러분 잘못하다가, 그, 여러분 딸내미들 전부 다 중국에 뭐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식민지 돼가지고. 예.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